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거의 역대급의 최악의 분위기가 시장을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늘 그랬듯 누군가는 지금을 기회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27,000달러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술적 패턴에 따른 거의 모든 예측치를 뛰어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 폭락 사태와 금리 리스크, 전쟁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7,000달러대에 도달하면서 채굴 시장에서는 채굴 중단 가격에 도달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채굴기들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는 채굴기를 가동하는 게 더 손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채굴자들도 엄청난 물량의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데 채굴자 보유 비트코인 물량이 최근 4개월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분석가들보다 조금은 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은근히 적중을 잘 시키는 분석가들이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명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도 피터 브렌트와 KT 스톡튼이 27,000달러 전망을 내놨었는데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27,000달러를 찍고 난 뒤에 10만 달러를 향해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망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거의 바닥 부근에 온 건지 이제 남은 건 10만 달러 랠리를 향한 여정인지 이래저래 불안감 속에서도 나름의 기대감도 함께 안기고 있는 뭐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테라 폭락 사태의 후폭풍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이 개입됐다라는 의혹이 곳곳에서 루머처럼 돌기도 했는데 하필 거론되는 이름들이 블랙록, 시타델 이런 어마무시한 곳들이어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입장문을 언론에 보내면서 의도적인 가격 폭락에 가담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건지 뭔지 우리 입장에서는 알 길은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투자시장에서 개미로서 버틴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점은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흔들릴 건 아니었는데 너무 많은 악재가 동시에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단기간에 급변시켜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큰 폭락이 오는 거 보니까 어쩌면 더 큰 폭등이 오는 전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8,000달러 깨지고 나서 가용 범위 안에서 분할 매수하는 종목이 있긴 한데 이 매수 단행하면서도 이렇게 긴장감을 느끼는 것 참 오랜만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건 투자자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저기 쓸데없는 목소리에 귀를 너무 기울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보다 시장 경험이 많은 글로벌 분석가들, 전문 미디어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참고하시면서 각자 상황에 맞게 최선의 대응 전략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27,000달러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폭락세의 강도가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아주 선명하게 내보였습니다. 비트코인 26,000달러대 이걸 다시 바라본 것은 2020년 1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 곳곳에서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 소식이 전해졌고 최근 24시간 동안 12억 9천만 달러 넘는 규모가 청산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 역시 지난해 11월 3조 달러에서 현재 1조 2천억 달러 아래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전폭적인 상황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한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역시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바라보는 현실이 그렇게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600달러에서 200달러 선까지 절반 아래로 크게 폭락했습니다. 200달러. 이번 폭락 과정에서는 그동안 견고한 홀딩 포지션을 유지해왔었던 채굴자들도 어느 정도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채굴자 지갑의 비트코인 잔액이 180만 BTC 정도를 기록하면서 최근 4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채굴자까지 일부 물량을 던져야 하는 그런 가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27,000달러 부근은 일부 채굴기 모델들의 채굴 중단 가격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채굴풀 F2풀 데이터를 보면
중국 평균 전기 사용률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채굴기들은 지금 가격에서 채굴기를 가동하는 게 더 손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채굴 중단 가격은 23,000달러대에서 27,000달러 수준까지 나타나 있는데 지금의 가격 상황이 채굴자들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점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관건은 이제 그럼 바닥 찍은 건가? 뭐 이런 거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보수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적중률도 좋은 두 명의 분석가가 최근 제시했던 전망이 기억나는데 피터 브렌트와 케이티 스톡튼 이 두 사람은 27,000달러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나름의 적중률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27,000달러 찍고 그 뒤에 10만 달러 향한다 이런 전망을 함께 제시했었기 때문에 폭락 적중과 더불어서 폭등까지 적중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터 브렌트는 당초 하방향 목표 지점이었던 27,000달러의 비트코인이 도달하자 시장의 내러티브가 급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는 그러면서 시장의 내러티브에는 항상 이런 함정이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단에 있을 때는 중앙은행의 달러 찍어내기와 대규모 채택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였다. 하지만 뉴스가 바뀌었다. 이젠 테라의 실패와 코인베이스가 실패할 경우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잃을 수 있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최근의 투자 심리 상태와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저점을 기록한 뒤에 반등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1을 기록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규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관심도 자체가 이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검색은 17개월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낮은 검색량은 역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특히 파생상품 투자자들의 포지션도 시장 전망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며 주목해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단기 저점을 기록했을 때도 롱 포지션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기존의 롱 포지션이 우세했던 OKX에서도 롱숏 비율이 1.2에서 1.0으로 떨어졌다. 비트코인 급락 이후에 가격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황에서도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세 전망이 강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나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망을 우울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테라 폭락 사태 후폭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이런 의문점들과 관련해서 블랙록과 시타델 등 대형 투자사가 제미니 거래소에서 10만 비트코인을 빌려서 UST를 매입한 뒤에 투매에 나서서 시장 붕괴를 이끈 것이다. 뭐 이런 루머가 많았습니다.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도 이런 루머 내용을 직접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의 폭락이 발생하면서 웬만한 시장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식의 폭락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머에 개입된 기업들은 모두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대출 거래소로 지목된 제미니의 경우에는 어떤 대형 기관에도 10만 BTC를 대출해 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고 블랙록과 시타델은 모두 UST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시장 가치가 250억 달러가 넘는 루나를 단 며칠 사이에 몰락으로 이끈 것을 보면 그게 누구든 보통 전문가 수준이 아닐 것이다. 뭐 이 정도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 개발사인 테라폼 랩스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있는 UST를 회수해서 소각하거나 공격 방어용으로 대규모 루나를 스테이킹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커뮤니티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나름 비상 조치이긴 한데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이 거대한 폭락 사태가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테라 루나의 폭락이 어떻게 이렇게 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건가 의문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테라의 UST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T 가격이
0.98달러로 하락을 하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UST를 매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달러 패깅,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매도 물량으로 크게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고, 이걸 또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루나를 UST 매입을 위해서 공급을 하면 루나 가격도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가격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까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UST 가격이 추가로 폭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테라 생태계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대거 매입하면서 생태계 강화에 나선 건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트코인도 힘들어지고 UST와 루나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 여기까지는 쉽게 예상하고 대응하기, 그것도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루나 사태의 재현 가능성,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면 그 가능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트론입니다.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은 루나 다음 타깃으로 트론이 될 것 같다라면서 나름 대응 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론 쇼펀딩 비율이 100%를 넘겼다라면서 트론이 루나 다음 타깃이 될 것 같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경우에는 이런 가능한 우려조차도 잠재우기 위해서인지 트론 기반의 USDT를 이더리움과 아발란체 기반으로 스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더 측은 10억 USDT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곧장 스왑을 할 것이고, 2천만 USDT를 아발란체 기반으로 스왑하기 위해서 타사와 협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USDT 총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루나 사태가 시장 전반에 얼마나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는 온통 부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아래로 빠지게 될지, 이 정도 하고 어느 선에서 반등의 기운을 찾을지, 그건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으로도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이고, 금리 리스크의 전쟁 리스크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지금 분위기가 드라마틱하게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시장 전반을 조망하는 신중함, 또 차분함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대체 얼마나 폭등하려고 이렇게까지 폭락하나 싶기도 한데, 어려운 시기에 아무쪼록 시장 체크 잘 하시면서 멘탈 체크도 모두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